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가 인정된 노동자가 3년간 100명을 넘어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서를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은 평균 17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수시로 튀김 요리를 하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조리휴에 오래 노출됐던 겁니다. 반면 근무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절반 넘게 산재 인정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라 이 기준이 적용됐지만 논란이 남습니다. 그것이 꼭 10년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폐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직업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청이 조리 로봇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시범 단계고 학교 환기 시설은 2027년에야 모두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